자, 사일런트 힐 홈커밍 시작해보자. 원래는 자 이렇게 설정을 좀 해놓고, 자 자막이 없으면 섭하지. 됐어. 자 뉴게임으로 시작해보자. 자 노멀 라인 돌아오도록 하겠어요. 너보다 쌤님 뵙사는 게 3971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자 뭔가 폭발음이 들리네요. 너 누구니? Hey, talk to me. Say something. Oh God. Oh God. 어 이런 진짜. 여기가 그 유명한. Hey, what are they doing? What's going on there? Hey, where are you taking me? 어디긴 어디야. No. Hey, I wanna take you to a gay bar. I wanna take you to a gay bar. I wanna take you to a gay bar. Hey, what is this place? Hey, where are you taking me? No! Where am I, man? So,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알렉스는 Hey, wait. Where are you going? Don't leave me here. 게이바이 도착하게 되는데. 자 여기 이 녀석이 바로 주인공 알렉스예요. 우리 종민이. 우리 종민이 엑스박스판에선 처음이지? 항상 방송을 플레이스테이션 3 버전으로만 진행을 했으니까. 그래 오랜만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 플래시라이트를 켜라고. 한번 가보도록 해요. 자 의사의 메모다. 206호실의 환자는 내일 안구의 백질 절제술을 받을 예정이다. 내가 다음의 약들을 두 배로 투약하라고 요청했다. 백질 절제 수술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다. 누가 이런 수술을 한다는 거지? 뭐긴 뭐야 너지. 자 오늘은 김종민이야. 아 원래 암네시아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얼마 전에 했잖아. 또 한참 후에 또 하면 이게 또 헤매고 네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겸사겸사 한 번 더. 새로울 거예요. 네, 액박판이 그래픽도 더 나으니까 화면도 더 낫고 PC판이 워낙 개적화라가지고. 자 누군가가 있다 이곳에. Josh. Josh. Is that you? Alex. 이런 조아씨가 여기 있어. 문이 닫혔구나. 풀산판이 워낙 그지 같아가지고 내가 또 이거 샀잖아. 어? 풀스판 팔고. 아 진짜 팔아도 몇천원밖에 안 주더라고. 오래된 게임이라서. 자 실종된 환자들 보고. 환자가 없어진 205실에 면회실 옆에 있는 다른 것과 다른 글자들은 번져서 읽을 수가 없다. 자꾸 쳐오지 마. 아무튼 이 녀석이 내 동생 조아씨예요. 그래 우리 종민이 동생 조아씨. 예전엔 참 귀여운 아이였는데 요즘에 좀 자랐다고 싸가지가 없어졌어. 이 시절엔 정말 예쁘고 귀여운 아이였는데. 좋아. 엑스레이가 있어. 그리고 주변을 좀 더 돌아보자. 어 그래. 근무자들은 볼 것.
누군가 암호를 찾아냈다. 한 환자가 엑스레이 사진에 암호문에 비밀번호를 적어놓았다. 반쪽은 찾아냈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행방불명이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엑스레이 사진을 찾아서 알릴 것. 행방불명인가 보다. 다른 글자들은 번져서 읽을 수가 없다. 가 아니라, 자 일단 여기 병원 맵이 있어. 가봐야 알죠. 하늘 하루에 끝낼지 나눠서 할지. 너 그럼 너 내일 안 올 거야? 내 방송? 정신 차려. 이러지 말고. 난 그렇게 의리 없는 놈은 안 키운다, 내 방송에. 뭐지? 애기 울음소리 있잖아. 아유, 누가 저, 저 좀 먹여줘. 자. 아니 이럴 수가. 이건 자막이 없어. 넘겨. 원래 의리도 나쁜 뜻이 아니었는데 아 그놈의 김보성 씨 때문에 뭐만 하면 의리 의리. 자 여기에다가 여기 엑스레이 필름 있죠? 자 드디어 엑스레이 필름을 얻었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하겠죠? 여기는 잠겨 있네요. 액박판이 훨씬 보기 좋아요. 네. 플스3 버전보다 훨씬 좋아. 물론 제일 좋은 건 PC판이겠지만, PC판은 최적화가 쓰레기라서. 가볼까? 어! 이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야. 누가 천장 텍스에다가 접착제 붙여서 시청 올려놨어. 울리는 놈 뭐 엄마 모시고 와. 이거 교실에 보면은 그 교실 그 어렸을 때 복도 같은 데 막 텍스 붙여놓잖아. 이렇게 내 친구가 슬리퍼로 막 멀리 던지게 하잖아. 어렸을 때 그 슬리퍼로 멀리 가는 거 던지고 막 그걸로 해서 내기하고 막 그러잖아. 그거 하다가 뚫어가지고 그래 몰래 접착제로 붙여놨던 게 생각이 나네. 슬리퍼는 결국 못 찾았어. 어디론가 사라져가지고. 뭐지 그냥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내기를 하는지. 자 이렇게 하면은 엑스레이 필름이 완성되죠. 자 비밀번호는 624872. 그래요. 제 이름은 고난 함정이죠. 자 가보자. 자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6 2 4 8 7 2. 자, 이 문이 열렸어. Josh, where are you going? 그래, 조시 어디 가는 거야? 자, 아이의 그림이 있다. 정말 못 그렸구나. 내가 그려도 이거보단 잘 그릴 것 같아. 정말 믿을 수가 없죠. 자, 우리 조시를 찾아보자. 어, 조시, 스탑. 조시, 스탑. 열어볼까? 어, 야. 이럴 수가. 조씨가 사라졌어. 어딜 도망가? 자, 여기가 세이브 포인트죠?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지금 당장 세이브를 안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세이브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어, 여긴 잠겨 있어. 안에 누군가 있나? 저기 잠깐만.
여기 소변기가 없잖아. 설마 그럼 여긴 여자 화장실? 그러면 이 안에 누군가 있다는 건. 정말 훌륭하군. 자, 이걸 집어보자. 자, 컴뱃 나이프를 얻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자, 이게 사일런트 힐 시리즈의 가장 유명한 이면 세계죠. 이면 세계. 설마 야생의 간호수 누나가 나타났다. 자, 좋아. 자, 어택! 어택! 콤보다! 누나! 누나! 누나 강렬하시네요, 누나. 좋아, 내가 이 간호사를 제압했어. 어디서 감히, 팬티 보인다, 잠깐. 어디서 감히 나를. 자, 안으로 들어가 보자. 자, 계속해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죠. 자, 여긴 잠겨있고. 자, 이 병원 맵을 참조해서 가시면 돼요. 이게 그 막혀있거나 못 가는 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지도에. 직접 가게 되면. 자, 퍼스트 에이드 킷을 얻고. 이제 원래 사일런트 힐 시리즈에 크리처로 맨날 간호사가 나오긴 했는데, 원래는 그 좀 홈커밍 이전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잖아. 근데 홈커밍에서 약간 이런 이미지로 가면서 약간 좀 섹시한 이미지가 됐어. 원래 2나 3에 나오는 간호사 누나 보면은 구려. 솔직히 구려. 전혀 뭐랄까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간호사야. 뭐야. 휠체어였습니다. 달리고 싶었나봐요. 그 사일런트 힐 영화에서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간호사가 표현이 되면서, 원래 홈커밍이 굉장히 시리즈 중에서 팬들한테는 외면받은 작품 중 하나인데, 정작 간호사 누나 이미지는 이걸로 굳혀졌어요. 자, 이걸 부수고 들어가보죠. 이게 라디오가 울리는 건데, 근처에 크리처, 적들이 있으면 이 라디오가 지지직거려요. 이게 시리즈 전통이죠. 자, 들어와. 간호사 누나, 들어오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제 콤보를 보여드리죠. 자! 자! 어렵지 않아요. 쉽고 재밌습니다. 으라차! 좋아. 강력한 간호사 누나들. 하지만 내 상대는 아니지. 널 차버릴 거야. 이게 홈커밍이 참 좋은 게 다구를 안 해요. 네. 한 번에 한 놈씩만. 매너적이잖아. 어? 변신 로봇 3단 합체 만화에서 절대 로봇들이, 그래, 악당들이 로봇을 합체할 땐 건들지 않듯이. 이게 매너가 있어, 애들이. 저 여기 뭔가 또 쪽지가 있다. 그녀는 여기 없다. 이승기가 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자, 문을 잘 확인해보면서 지나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마이크 음색 괜찮아요? 자, 이번엔 야생의 바퀴벌레 떼들이야. 정말 놀랍죠. 떨어져! 자! 지금 당장 세스코에 전화하세요. 세스코. 자, 이런 건 밟아줘야 제맛이지. 밟아. 밟아. 그래, 깔끔하게 끝냈다.
자, 헬스 드링크를 넣고. 자, 좋아요.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문들을 잘 확인하면서. 아, 이쪽 길 맞구나. 잠깐만, 이쪽은 그럼 장비겠지? 저기도 잠겨있고. 이건 뭐야? 자, 조슈의 토끼 인형인 로비가 가방에 걸쳐져 있는 사진이다. 당연히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어깨빵.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일단 내려가보자. 자, 또 간호사. 간호사 누나, 데이트 해주면 안 때리지. 데이트 안 되잖아. 아니 잠깐, 뭐야, 겹쳐서 죽었어. 이게 바로 더블 간호사. 아, 또 팬티 보인다 진짜. 이건 뭐야, 누가 사람을 반으로 갈라놨어. 가버려? 진짜 가버리셨네. 자, 또 어린아이 그림이 있어. 아, 이건 제가 많이 해봐가지고 그래요. 네. 사실 저도 처음 하는 게임하면 말 못하지. 정신없는데 그 게임에만. 자, 여기에 보면 그래, 방금 전에 그 시체의 반쪽이겠죠, 나머지 반쪽. 자, 아무튼 그의 손에 키가 들려있대요. 자, 이 열쇠를 집어보자. 이제 이 열쇠는 제 겁니다.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지. 자, 여기야. 자, 여기 인벤토리로. 자, 이 오퍼레이팅 시어터 키 사용해주면. 자, 문이 열리지. 가보자고. 보자. 자, 이곳인데. Joshua, is that you? I'm busy. Go away. What are you doing here? I want my toy. 장난감? 이 장난감이 뭔데? 에이, 먹긴 뭐야. 당연히 뽀로로지. 아, 그렇구나, 조씨. 미안해, 형이 미쳐 몰랐네. 그나저나 거긴 어떻게 들어갔니? Someone brought me here. They told me Robbie was here. They lied. 일단 내가 도와줄게. Is there anything I can do? Find Robbie. I want my toy. I haven't seen any toys around here. 장난감이라. 오, 야, 이게 단호해. 내가 네 친구냐? 형이 네 친구냐? 내가 네 형이라고. 난 네 친구가 아니라 형이야. 이 녀석이 어디서 가면 형을 무시해. 자, 일단 계속해서 로비 인형을 한번 찾아보자. 아니야, 조시의 인형을. 우리 조시의. 자, 맵을 잘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요. 여기 또 세이브 포인트가 있네. 자, 영양 드릭 하나 더 얻어주고.
캐스터 이쪽으로 가보자. 자.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네, 쟈시가 동생이에요. 우리 종민이 동생 쟈시. 그는 평소부터 예능에서 활약하는 형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기도 잠겨 있어? 좋아, 여기야. 어, 잠깐, 여기는 아까 엑스레이가 있던 방인 것 같은데. 자, 이면 세계에서는 이런 모습이네요. 이런. 야, 내 우리 동생 인형 세베가 놈 나와, 빨리. 자, 손을 집어넣는다. 게임을 시작하지. 멀쩡하잖아. 가 아니라 죽었네. 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다시 한번 게임을 시작하지. 버튼 연타를 제대로 못했나봐. 여기서 처음 죽어본다 진짜. 자, 제대로 이번엔 연타를 해보겠어. 짠! 짠! 자, 루비의 인형을 얻었다. 자, 빨리 나가보자. 자, 빨리 조시한테 돌아가게요. 아유, 진짜 이놈아! 놔! 벌레 새끼가 어디서? 어, 나 처음 죽어왔는데 이게 칼이 잘리긴 잘리는구나. 버튼 연타 제대로 못하면. 나 진짜 처음 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정말 놀랍네요. 역시 게임은 플레이할수록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 한번 한 게임이라도 뭔가 항상 새로운 게 있죠. 아, 여기 아닌데. 그래, 자, 쟈시. 쟈시, 받아라. 크라이! 쟈시. 이게 네 로비야, 임마. 좀 더러워지긴 했지만. This is yours, you remember? Take it. 야, 공포 게임이 어두운 맛에 보는 거지. 그것도 이것도 최대 밝기로 한 거야, 나름. 설마 결국 조시 너. Josh! Josh, come back! Where are you going? Josh! 자, 결국 Josh 이 녀석은 뽀로로를 원했던 거군. 자, 일단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는 수밖에 없겠어요. 자, 또다시야 어린아이의 그림을 얻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니, 그러면서 로비를 원하는 척 하다니. 정작 로비를 데려다주니까 뽀로로를 원하는 이 더러운 녀석. 난 너같은 동생 키운 적 없어.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 우리 동생 어렸을 때부터, 어?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가지고, 어? 안아주고, 업어주고, 먹여주고, 젖도 주고, 무슨 젖을 줘. 자, 아무튼. 내 손으로 길렀는데. 자, 배신감을 느끼는 우리 김종민.
자, 쇠가 긁히는 소리. 어떻게 된 거야? 자, 빨리 움직여.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요. 어? 설마? 어? 엔치킨. 이런. 슈발크? 자, 셰퍼드 글랜. 자, 이번 작품의 무대가 되는 거죠. 약간 컨트리 음악이 미국 트로트긴 한데. 자, 저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사일런트 힐 오리진, 그러니까 PSP랑 플레이스테이션 2로 나왔던 작품 주인공이죠.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 일단 그 알렉스가 고향인, 우리 김종민이 고향인 셰퍼드 글랜으로 1박 2일 촬영 왔어요. 무슨 개소리야.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 저기가 제 집입니다. 자, 일단 집으로 가야 되겠어. 나 PC 게임도 하잖아요. 온라인 게임만 안 해요. 자, 오랜만에 고향에 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 과연 어! 뭐야? Judge Holloway. Hey. I didn't know you were home. Does your mother know? She didn't say anything. No, I haven't talked to her. Actually, I haven't really talked to anyone. I'm not planning on sticking around for long. Oh. Well, I hope you get a chance to catch up with Elle. 자, 엘이 소꿉친구죠? 어? Still here? 소꿉친구. You know how it is. No one ever leaves. 얼마나 떨 설레는 말이야, 소꿉친구. 난 없는 소꿉친구. 여자 소꿉친구. This town's so quiet. It's changed. Yes. 파이어 에그 친구는 있지만 여자 소꿉 친구는 없지. 자, 일단은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자, 이 할로웨이 판사 한 번 더 만나보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마을 회관이 있어요. 아직 기억적으로 시가 없네. 방전은 꿈이었기 때문에. 아니, 꿈인데 왜 컴뱃 나이프는 그대로 있으면서 라디오는, 라디오랑, 어? 그건 뺏어간 거지? 믿을 수가 없군요. 기억자 우르시는 뺏어갔어. 자, 여기 할로웨이 판사가 있네요. 말을 한번 걸어보죠. Hey, Judge Holloway. Can I ask you a question? Sure, Alex. What is it? 왜 마을이 텅 비었나요? The town seems empty. All the stores are closed or boarded up.
What's going on? It's complicated, Alex. A lot of things have happened since you left. I really think you ought to just go home. 애는 잘 있나요? How's Elle doing? I haven't seen her in years. Things haven't been that easy for Elle, Alex. 휴대폰 진동소리야. She's a strong girl. And I have faith that she'll come through okay.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Why? What happened to her? Maybe you should ask her yourself.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마을로